미녀운동선수 순위. 자, 코리안 미녀운동선수 순위. 아, 제가 좀 기다리고 바라고 원했던 그런 순위방송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과연 또 어떤 분들이 나오게 됐을지. 자,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 아는 지인분들이,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인분들의 스타일이 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순위가 무조건 1등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될 때도 있지만, 뭐 아무튼간에 예. 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여자 운동선수의 사진을 저희들이 받았고, 지인들에게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추천을 한 사람이 있었고 등산에 들어왔어. 다행히 내가 추천한 사람은 떨려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떨려난 사람 중에는 이제 메달리스트,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분도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고, 그만큼 굉장히 조금 이번에 그 강했다. 아무래도 다섯 명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그 순위 등수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등수에 못 들어오신 분들에게 미리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인데요. 예. 5위는 김자인입니다. 야, 근데 우리 김자인 씨가 예. 자, 두 번째 사진. 이건 뭐 대한민국 국기가 다 예, 그려져 있고요. 옷을. 자, 아, 외모가 너무 이쁘시다. 근데 이분이 5위라는 것도, 사진도 잘 나왔어. 우리가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순위를 매긴 게 아니라 사진을 보고 순위를 매긴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이분이 5위를 했다는 것도 좀 신기한, 사진이 워낙 잘 나왔으니까. 우리가 물론 김자인 씨에 대해서 뭐 TV에서 자주 보고 뭐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이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고서 이제 또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으로다가 거의 90%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90% 판단을 했는데도 이 김자인 씨가 5위밖에 못했다는 거 좀 충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다시 한번 사진을 잠깐씩 보여드릴게요. 예. 너무 사랑스럽게 나왔어요. 예. 너무 이쁘고. 예. 우리 그 88년생의 우리 김자인 씨였고요. 예. 자, 그럼 4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또 누가 차지하셨을지 예. 많은 분들이 아실지 또 궁금한데요. 서효원 씨입니다. 예. 서효원 양.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워낙에 뭐 그 전부터 탁구월장으로다가 유명하셨고요. 예. 자, 이쁘시네요. 정말. 사진상으로, 아, 이게 진짜 걸그룹 같진 않네. 아, 4위 할 만합니다. 아, 나는 김자인 씨가 너무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예. 김자인 씨가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김자인 씨가 그 서효원 씨, 그러니까 서효원 씨를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사진으로만 판단해야 되는데, 사진상으로는 김자인 씨가 더 예쁘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하는데, 갑자기 걸그룹 같은 사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 누가 추천한 거예요? 내가 추천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내가 추천한 사람은 아직 안 나왔어? 너무 기뻐?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아, 그리고 김자인이 낫지 않나? 이러다가 점점, 이쁜데? 이러다가, 진짜 이쁜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자, 그러면 3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위 한번. 3위 또 누가 차지했을지. 이민아 양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아 씨가 축구했을 때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사진상으로는 글쎄요, 그렇게 이쁘게 나왔다 뭐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일단은 제 지인분들이 또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투표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임민아 씨. 예. 자, 서효원 씨나 김자인 씨에게 조금 더, 왜냐면 나이대가 또 예, 임민아 씨에 비해서는 또 가까우니까 또 그 의리가 있지 않아요? 예, 또 제가 의리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농담이고 이제 이건 근데 진짜 이쁘게 나왔다. 예, 3위 하실 만 합니다. 또 마지막 사진에 제 마음이 돌아서네요. 아, 이래서 3위를 차지하셨구나. 예. 앞에 두 사진만 봤을 때는 서효원이나 김자인 씨가 난 것 같기도 한데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군요. 예. 3위는
이민아 양이 맞군요.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91년생이고요. 자, 나이 차이가 세 분이 되게 많이 나는 나이 차이가 좀 나겠네요. 91년생이면 뭐 88년생, 87년생하고는 좀 나이 차이가 날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또, 3위를 봤고요. 저희가 2위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유현주 양입니다. 박수 한 번씩. 아, 내가 추천한 사람이에요. 예, 이디스의 추천녀예요. 예, 이디스가 추천한. 예. 아, 1등을 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아, 2위 한 걸로도 만족합니다. 제가 추천한 분들이 좀 등수 안에 못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등수 안에 들어갔네. 예, 자, 골프 미녀로 유명하고요. 예. 자, 아, 이건 진짜 예쁘게 나왔다. 모델 같기도 하고, 배우 같기도 하고, 걸그룹 같기도 하고, 너무 이쁘게 나오셨어요. 예.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나오셨다. 이렇게 또, 보시, 이거 약간 래퍼 느낌도 있고요. 예. 자, 굉장히 이쁘시게 나왔다.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현주 양이 굉장히 좀 사랑스럽고, 그리고 특정 어떤 기자분이 이제 유현주라고 쓰고, 섹시라고 읽는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튼 그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섹시스타로도 또 유명하신데 골프 선수이면서 얼굴도 이쁘고 또 섹시스타까지 되기가 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 걸그룹도 있고 뭐 진짜 뭐 배우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쟁쟁하게 그 섹시스타 대열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현주 양은 들어갔다는 거죠. 예. 제가 유현주 양의 칭찬을 너무 많이 한 관계로 좀 죄송해서 마지막 컷 한번 보고 또 1위로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추천은 근데 뭐 저는 추천 안 하고 지인분들 추천만 또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한두 명 정도는 그리고 운동선수가 몇명 없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한 8명에서 9명 정도 추천받은 거에서 이제 나머지 분들 떨려나가고 이제 5분만. 예. 다른 투표에서는 뭐 20명 정도 거의 투표 대열에 올라갔다면 이번 스포츠 미녀편은 한 8분에서 9분만 추천이 들어갔고 그 추천 중에서 5분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자, 그러면 1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 현주 양이 정말 이쁘고 너무 아름다우신데 94년생이라는 축구 선수 이민아 양보다 어리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1위는 누가 또 차지하게 됐을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 고예림 양이에요. 고예림. 예. 발음이 안 되네요. 아까 전에 누구죠? 예. 서효원 양도 제가 발음이 잘안 되는데 고예림 양도 맞아 맞아 제가 추천은 안 했는데 고예림 양이 이쁘시다는 건 알고 있던 게 제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예, 유튜브에 자주 올라오십니다. 예. 자, 기업은 현재는 이제 기업은 알토스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한국도로공사였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고요. 예, 이건 친구분들하고 같은 운동선수분들하고 같이 찍은 것 같고요. 이쁘시기도 이쁜데 고예림 양 같은 경우는 또 귀여운 성격이 이번 투표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예. 뭐 팬이 누가 더 많고 누가 인기가 더 많은지 뭐 그것까진 저희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약간은 그래도 팬심이 좀 들어, 자기가 추천한 사람은 일단 자기가 투표를 하게 되니까 일단 한 표를 안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나머지 제 아는 지인분들의 투표에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그 투표에서 어쨌든 간에 고예림 양이, 1등을 차지한 거예요. 점수 퍼센테이지에서. 예. 유현주 양이 2위를 해서 좀 안타깝지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런 말씀드리고 자 다시 한번 사진컷 보여드리면서 예 배구 여자 배구 과거에는 이제 얼굴만 이쁜 선수 아니냐 이랬지만 최근에는 뭐 에이스다 너무 이쁘다 또 오늘의 선수에도 뽑히시기도 하고 뭐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자, 오늘의 선수 영상이 있어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선수를 받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셨군. 왜냐,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얼굴에 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배구 실력을 잘 몰랐어요, 사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배구 실력도, 얼굴만큼 잘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고예림 양도, 예, 우리 그 유현주 씨와 같은 94년생이고요. 예. 자, 한마디로 유현주 양과, 고예림 양보다 우리 그 이민아 씨가 91년생으로다가 언니고요. 이세 분보다, 김자인 씨가 언니고요. 이네 분보다 서효원 양이 더 언니라는 말씀을, 역시 그 미녀의 기준이, 동안은 아니다. 이제 어려 보이는 것이 꼭 미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고, 이제 조금은 노안이더라도, 더 미녀로서 투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